아야입니다. 오늘 시작부터 다 꼬였어요. 캠핑장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카메라 배터리를 안 챙겨와서 집에 다시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1시간 거리를 3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왔다 갔다 했는데 또 피칭할 때 비가 와가지고 또 정신없이 피칭하고 이제 정신 차리니까 깜깜해졌어요. 일단은 맥주 마시고 있는데 밥 먹기 전에 욕이 먼저 빨리 하고 밥 먹을게요. 속이 좀 쓰려요. 너무 안 먹어서. 맛있어. 오늘 고생한 게 싹 내려가요. 벌써 하나 남았다. 다 먹어버렸네. 바로 밥 먹을게요. 안 되겠다. 짠! 콩불이에요. 아, 치즈 굳어가지고 뜯어줘야지. 진짜 콩나물이랑 치즈를 추가한 게 신의 한 수예요. 진짜 맛있다.
어디 있지? 철루카. 손바닥만 해. 이건 뭐야? 벌레가 많아져서 모기향 좀 바로 피워야 될 것 같아요. 다 써서 새로 10개짜리 사왔는데 맨날 조심한다고 하는데 꺼낼 때 부러져가지고 조심 돌려가면서 조심 조심 오 성공 난장판이네 유튜브 볼까 이거? 아, 사장님이 먹으라고 주셨어요. 이거 사과인데 진짜 귀엽죠? 쪼꼬미. 너무 뜨겁다.
조금 식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혀 데였다. 근데 확실히 오늘 내린 비가 이제 여름의 끝을 마무리 짓는 비인 것 같아요. 저번 캠핑에서도 느꼈는데 이제 가을이 슬쩍 다가온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일교차가 이제 꽤 나기 시작해서 밤 기온이 서늘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외투를 더 따뜻한 거를 챙겨왔는데 조금은 이르긴 해도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릴게요. 짠! 내 셔널 지오그래픽의 해롱 유넷 경량 덕다운 점퍼인데 간절기에는 이렇게 아우터로 착용하고 겨울에는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실내에서 가볍게 입기 좋은 경량 패딩이에요. 시즌 아이템은 막상 추워지고 구매하려고 하면 사이즈나 색상이 재고가 없어가지고 미리 쟁여둬야 하더라고요. 다들 겪어보셨죠? 오늘 제가 착용한 색상은 베이지 색상인데 채도가 조금 더 낮고 회색 느낌이 나는 색인데 코디하기에 쉬운 색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더욱 다양한 컬러감으로 출시되어서 취향껏 선택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색깔 추천드립니다. 여기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면 절개 라인도 있어서 슬림해 보이는 것 같고 포켓도 있어서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충전재로는 RSD 덕다운을 80대 20 비율로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사이즈는 편안하게 나온 사이즈 같은데 저는 아우터로도 입으려고 넉넉하게 선택을 했어요. 넉넉하게 사이즈를 선택하면 안에 후드나 맨투맨 또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넥이라서 코디하기 너무 편해요. 여러분도 얼른 챙겨두고 오는 간절기에 캠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가볍고 따뜻하게 입어주세요. 예쁜 옷 입고 신나게 얘기하는 동안 차도 이제 식었을 것 같아서 한번 마셔볼게요. 바람도 불고 난리네요. 아, 저울 쌓일 때까지는 그쳤으면 좋겠다.
맞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스커피 마셨는데 이제 따뜻한 커피가 좋네요. 비가 그렇게 와요. 누가 분무기 뿌리는 것처럼 제일 짜증나는 비. 바람도 엄청나게 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 사이트는 살짝 꺾여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캠핑장 선택할 때 첫 번째 바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바람 많은 날에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좀 낮은 지대에 나무로 좀 둘러싸여 있거나 좀 구조물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이라도 비 소식 있으면 저는 무서워서 계곡 쪽은 아예 안 가요. 계곡 물이 불어나는 게 진짜 한순간에 막 불어나서 엄청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나무는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진짜 아침 기온도 쌀쌀해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도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비가 더 많이 오네. 다행히도 비가 그쳐가지고 텐트가 조금씩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다 말리고 철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랑 대화 나누다가 생각났는데 제가 작년에도 텐트를 두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집에 갔다 왔거든요. 같은 캠핑장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 어제도 뭐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 잘 캠핑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